올해 우리 재선은 환경 최적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대상 건설을 억세게 틀어지어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면서 전주 규모 이상 공업기업 생산 총액을 1,600억 원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더문시 정부는 어제 국가 배선망 연변 배선 회사와 전력 공급 대상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6개 단층집 개조 구역에 3천 가구 주택을 개조해 민생에 혜택을 주고 도시 형상을 한층 더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주 및 연길시 2017년 봄바람 행동이 오늘 가동됐습니다. 올해의 봄바람 행동은 농촌 노력 일꾼들에게 보다 훌륭한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변 출입국 검사 검역국 연길공항 판사처에서는 일전에 입국 수화물에서 사상 처음으로 웬남산 수생동물 제품을 발견하고 차압했습니다. 입국 시 휴대물품에 대한 금지 여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18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환경 최적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대상 건설을 억세게 틀어지어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면서 전주 규모 이상 공업기업 생산 총액을 1,600억 원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환경 최적화 면에서 우리 주에서는 창업 봉사를 강화하고 창업 부화 기지 건설을 추동하며 지역 발전 특색에 부합되는 대중 창업 공간을 구축하고 봉사 체계 건설을 완벽히 함과 아울러 주 및 연길시 중소기업 공공봉사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관리 자문, 법률 권익 수호, 용자 담보와 인재 양성 봉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我们在泉州挑选了近300户民营企业，每个领导联系10到20户。 在市场开拓项目建设上给予精准帮扶。通过这项活动，我们着力打造民营经济的投资营商环境，旗帜鲜明地推动民营经济发展。 대상 건설 면에서 우리 주는 올해 중약 북약 약재 집산 기재 건설을 기획하고 중국 북방 신약 곡을 다그치어 구축하며 민족 특색 식품, 생태식품, 장백산 광천수, 해산물, 인삼 등 산업 집군을 크게 발전시키며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특색 식품 산업 기지를 다그치어 구축합니다. 또 거래, 가공, 집산을 일체화한 국제화 목제품 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태양광 발전, 생물질 발전, 풍력 발전 등 녹색 에너지원 건설 를 다그치며 정보 기술을 가치 사슬의 여러 고리에 융합시킵니다. 아울러 연변 제조 승격판을 다그치어 구축하고 연길 5동 과학기술 단지 등 계속 건설 대상 건설 진척을 다그치며 괭야 광천수, 동봉 해산물 등 대상 준공과 투입 가동을 다그칩니다. 올해 우리 수는 공업 고정 자산 투자 403억 원 완수할 계획입니다. 加快千万以上重点工业项目建设，大力推进。 安发长白山生物科技园项目，敦化糟肽多烯酸系列产品建设项目，珲春新氧水产品加工扩建项目，敦化益康磷蛙油抗菌肽提取砷加工等一批新开工建设项目。 시달면에서 공업 안정 장성 재반 정책 조치를 전면 시달하고 용자 봉사를 강화하며 민간 자본 금융시장 진출을 지지하고 중소기업 대상 봉사 제품을 혁신하며 연변주 보조금 대출 펀드 시점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과 수요 접목을 확대하며 석탄, 전기, 원수, 통신 등 생산 요소의 조화 담보를 강화하며 중점 기업의 발전 장대화 생산 중단 혹은 반생산 중단 기업의 생산 재가동을 부추깁니다. 올해 전주 규모 이상 공업기업은 생산 총액 1,600억 원, 장성폭 7.5%, 공업 증가치 480억 원 실현할 예정입니다. 더문시 정부는 어제 국가배전망 연변배전회사와 전력공급 대상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더문시에서 성주 세 가지 틀어지기 사업 요구를 시달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날 더문시 정부, 더문시 석현 팔프지리근인 순환경제특색공업단지, 더문시 국가개발투자열전력유한회사는 공동으로 국가배전망 연변배전회사와 전기공급대상합작협의를 체결했습니다. 협의에 따르면 13호 기간 국가배전망 연변배전회사는 더문전력망 건설에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66kV 및 그 이상의 변전소 6개를 새로 확장 건설하고 변전용량 13만 3,300kV A를 새로 증가하며 전력선로 56km를 건설하게 됩니다. 협의 체결식에서 더문시 정부는 전력망 발전 및 건설 사업 지도 소조를 설립하고 전력망 발전 건설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잘 조율해 해결하며
전력망 계획을 토지 리용 총체적 계획, 도시와 농촌 총체적 계획, 도시진 통제성 세부 계획과 도시 지하 종합 배관망 계획에 편입시키고 전력망 건설을 위해 부지 선정, 선로 선정 등 사업을 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이며 도문시 당위석인 윤성종 등이 체결식에 참가했습니다. 안도현과 왕청현에서는 환경을 틀어지고 대상을 틀어지며 시달을 틀어지는 이른바 세 가지 틀어지기 행동을 전개할 때 관한 동원대회를 소집하고 성조 관련 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어제 세 가지 틀어지기 행동을 전개할 때에 관한 동원대회를 소집하고 성조 관련 회의 정신을 참답게 시달하고 2017년 재반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에서는 성조 대상 건설의 3조속, 쌍백 활동과 결합해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세원 육성 등 중점 영역에 주력해 납세액이 100만 원 이상의 기업을 새로 10개 증가시키고 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의 기업을 5개 이상 새로 증가시킬 타산입니다. 또 3년간의 노력을 거쳐 납세액 500만 원 이상의 기업을 30개 이상에 도달시키게 됩니다. 왕청에서는 오늘 세 가지 틀어지기 사업 동원대회를 소집하고 2017년 대상건설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올해 왕청현에서는 세원경제발전, 중대기초시설건설, 봉사업질과 효과제고, 빈곤해탈 공략, 민생개선 등 사업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만천성 삼림공원 관광종합개발, 장길도 물류산업단지 등 대상을 억세게 틀어지어 왕청현 경제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올해 왕청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중점 대상 73개를 새로 건설하기로 확정했고 투자 61억 원을 완수하게 됩니다. 부수장 박학수가 어제 훈천시에서 환경보호 문제 정리정돈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박학수는 전으로 훈천시 반석진 호룡구 채석장, 훈천시 신축 화장터와 길림성 동부가 철도 훈천지사를 찾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태환경 문제, 복구건의 및 환경신소 문제를 실지 조사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좌담에서 훈천시 정부, 훈천시 환경보호국, 훈천자연보호구 관리국 등 부문의 회보를 청취하고 난 박학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 환경문제 정리정돈 의무는 막중한 바 각지에서는 사업 강도를 높여 기한 내에 정리정돈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주 11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3구1주 건설 총체적 요구에 따라 생태문명 시범구를 건설하고 환경보호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리정돈 강도를 한층 더 높이며 대상 건설과 생태보호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 신소 문제를 잘 처리하고 사업 능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특별하게 처리하고 예비안을 만들며 일부 사는 임대대표 정개위원회 참여를 이끌어내 대중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전주 민정사업회가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풍도가 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주 민정 분야에서는 책임감을 진일보 강화하고 민생 확보, 안정 확보, 발전 추진 가운데서의 민정 사업의 기초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부의 근심을 들어주고 백성의 질고를 헤아리며 전주 경제사회 발전에 좋고도 빠른 발전을 위해 응분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진일보 강화하고 가진 방법을 다해 인민군중의 실질적인 곤란을 해결하고 구제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청렴 정치 사상을 엄수하고 자아단속을 강화하며 규칙을 지키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민정경비 물자 분배, 사용과 방출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재반 기초 사업을 정확하고 실사구시적으로 하여 담보할 것은 담보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가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소 민정 부문에서는 민생보장, 민권시달, 밀리수호를 사업의 주선으로 법치화, 표준화, 사회화, 정보화, 사화 총괄을 개혁혁신의 작용점으로 하여 전통 민정이 현대 민정애로의 근본적인 전변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6개 단층집 개조구역에 3천 가구 주택을 개조해 민생에 혜택을 주고 도시 형상을 한층 더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올해 연길시 단층집 개조 사업은 계획 총 투자가 12억 2,200만 원에 달하고 개조 가구 총수가 3천 세대, 개조구역이 6개인데 그중 철남구역이 5개, 북산구역이 1개입니다. 비징수 주택의 보상 방식은 화폐 보상과 실물 안치 소유권 바꿈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연길시 정부는 주민들이 화폐 보상을 선택한 것을 경려하고 있습니다. 연길시 관련 부문에서는 4월에 주택 징수 사업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정소局 正在组织人员进行对棚区改造地段内的被征收房屋的面积还有居民选择的方式进行调查摸底预计3月份这个征收金到位之后啊
我们可能很快就会开展征收工作。 구직자들을 위한 주민 연결 시 2017년 봄바람 행동이 오늘 가동됐습니다. 올해의 봄바람 행동은 농촌 노력 일꾼들에게 보다 훌륭한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길시 인재 봉사중심. 이른 시간부터 구직자들로 붐빕니다. 100여 개 기업들에서 식품 가공, 품질 관리, 시장 마케팅 등 농업 관련 일터 천여 개를 내놓아 구직자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我们这儿呢就是车间工人这一块没有太高的学历要求，对农民工这一块呢提供了一个平台，而且非常简单，容易学，然后农民工这面可能更容易接受。 所以他们在那儿会发挥得更好。想找一个就是没有技术的，因为自己没有技术嘛，就是找一个普通工就可以了，那样子也是挺多的，应该能找到自己合适的工作。 취업을 실현하고 빈곤 해탈 공작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은 주민연결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빈곤 해탈 판공실 총공회 분열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조직했습니다.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봄바람 행동은 또 귀향 창업을 사업 중점으로 창업 이향 있는 농민들에게 정책 자문, 일터 정보 제공, 직업 지도, 대부금 대출 등 효율적인 창업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봄바람 행동에 힘입어 최근 3년간 5천여 명이 취업을 실현했고 직업 기능 강습을 받은 인원이 연인수로 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各乡镇和街道的春风行动的各种举措就要陆续的展开，这里头我们有政策进村团活动。 有这个政策进大集活动，相信的，在我们新年伊始，通过我们的春风，能将我们政策信息，刮到农民身边，使他们这个尽快的就业、创业，改善自己的生活。 이번 초빙 대회는 인력 자원의 시장 조정을 강화하고 인재의 합리적인 채용을 달성하면서 구직자들에게 밝은 취업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연면뉴스 오영환입니다. 세번맞이 기층냉 기일 보도입니다. 훈촌시 반석진 남진냉촌의 90년대생 젊은이 장백발은 26세 어린 나이에 벌써 치부능수로 되어 원근의 이름이 자자합니다. 남진맹촌은 젊은 노동력 대부분이 외국으로 돈벌이를 떠나고 비노동력 인원은 대다수가 도시구역에서 생활하다 보니 촌에 남아 농사일을 하는 촌민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장백발은 기회를 다잡고 촌의 토지 60헥타르를 임대해 벼 전문화 재배를 시작하면서 훈촌시 공립형 셀렌 미업유한 회사를 등록하고 입살 생산, 공급, 판매를 주요 경영 항목으로 삼았습니다. 回头客特别多，因为主要就看着我们米是自己种的，不掺假，不像说去别处收购啊，他这个什么品种都有啊，我们种这个品种就比较单一，好吃。 2012년 장백발은 소 동북 농가점 입살 토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난해에는 온라인 매장을 기업 점포로 승격시키면서 온라인 입살 판매를 실현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봉사 외에도 그는 문전 배달 봉사까지 준비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동한 수요에 따라 장백발은 부동한 등급의 입살을 가공했으며 당일 가공, 당일 배송을 실현했습니다. 代步的话，我就是希望把我这个河北这个代理商，包括北京这个代理商，这两个代理商培养好，培养好的话，真正就可以把珲春米走向华北。 90년대생 젊은이 장백발은 입살 재배로부터 시작해 오늘날 산업사슬을 점차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창업 열정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이정현입니다. 2017년 연변주 기아 자동차 장사컵 중국 조선족 전통 씨름대회가 일전에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박건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월 대보름에 펼쳐진 이번 대회는 조선족 전통체육 종목인 씨름운동의 보급과 발전을 추진하고 민족 전통문화를 고양하며 흥성한 명절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선족 씨름은 원래 단오절에 펼쳐지는 민속놀이였는데 지금은 정월 대보름, 누두절, 농부절 등 명절에도 빠질 수 없는 민속 행사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사회에서 우리 민족들이 그 힘을 가지고 밭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풍년을 기원하고 이런 데서 유심히 전해진 거라고 봅니다. 이날 씨름 경기는 성인조 52kg 이하, 62kg 이하, 74kg 이하와 74kg 이상 4개 급별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각 급별 예선을 뚫고 4강에 진출한 선수들입니다. 치열한 경기를 거쳐 더문시의 류철민이 52kg 이하급 우승을, 연길시의 김광준이 62kg 이하급 우승을, 용정시의 유태군이 74kg 이하급 우승을, 연길시의 한영훈이 74kg 이상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는 우리 민족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도 전통 씨름을 조직하였습니다. 첫째는 우리 씨름 기술을 제고시키고 두 번째는 전통 씨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씨름을 조직했습니다. 참 앞으로도 저희 민족 씨름이가 전국적으로 더욱더 잘 보급되리라 믿고,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씨름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 민족 씨름이가 아주 희망이 보입니다. 이번 전통 씨름 대회에는 민족 옷차림을 한 수학생들이 공연팀을 모아 참가해 이체를 더했습니다. 이들이 준비한 합창, 독창, 무용 등 공연 종목은 씨름 대회의 명절 분위기를 한결짓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아줘가지고 응원해줘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씨름할 때 힘도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통 씨름 경기를 현장에서 구경할 기회가 많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도 한 차례 뜻깊은 체험이었습니다. 씨름하는 오빠들이 너무 멋지고 대단합니다. 나는 이따 커서 씨름을 배워서 오늘의 1등한 씨름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오늘 씨름에 대한 대해 더 한층 알게 되고 또 방앗간 의의 있는 활동인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민속 전문가는 최근 년간 조선족 씨름이 보급 범위나 기술 수준 등 면에서 모두 많은 진보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더 많은 중시와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민족의 씨름이 그 유래와 그 함의를 깊이 알고 또 이거 하나의 신체 단련 목적 또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해서 학교마다 또 어릴 때부터 이거 많이 양성하고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변 뉴스 박근합니다. 연변 출입국 검사 검역국 연길공항판사처에서는 일전에 입국하는 여객의 수화물에서 사상 처음으로 왯남산 수생동물 제품을 발견하고 차압했는데요. 이는 우리 성에서도 왯남산 수생동물 제품을 차압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입국 시 휴대물품에 대한 금지 여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당일 검사 사업일꾼은 한국으로부터 KE-825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여객의 수화물에서 수생동물 제품 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내용물에는 오징어 등이 포함됐고 무게가 18kg 됐습니다. 이 상자는 여객 3명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들은 왯남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발견된 수생동물 제품은 왯남의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휴대 입국 금지 물품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사업일꾼들은 이 3명의 여객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고지한 후 차압 증명서를 내주고 해당 수생동물 제품을 몰수하고 소각 처리했습니다. 在此提醒广大旅客在归国的时候要详细的了解我国的相关法律法规特别是我国禁止携带入境的一些物品包括一些肉类鱼类蛋类奶类和一些植物 본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诚信20年服装品牌，完美的技术，卓越的品质，专属您的私人定制，是您结婚礼服的首选。一扛零蛙油。
抗菌肽提取参加工等一批新开工建设项目。시달면에서공업안정장성재반정책조치를전면시달하고용자봉사를강화하며민간자본금융시장진출을지지하고중소기업대상봉사제품을혁신하며연변조보조금대출펀드시점규모를확대하고생산과수요접목을확대하며석탄전기원수통신등생산요소의조화담보를강화하며중점기업의발전장대와생산중단혹은반생산중단기업의생산재가동을부축합니다올해전주규모이상공업기업은생산총액1600억원장성폭 7.5% 공업증가치480억원실현할예정입니다도문시정부는어제국가배전망연변배전회사와전력공급대상합작협의를체결했습니다이는도문시에서성주세가지틀어지기사업요구를시달하고경제사회발전을추동하는중대한조치입니다이날도문시정부도문시석현팔프지리근인순환경제특색공업단지도문시국가개발투자열전력유한회사는공동으로국가배전망연변배전회사와전기공급대상합작협의를체결했습니다협의에따르면13호기간국가배전망연변배전회사는도문전력망건설에1억7천만원을투입해 66kV 및그이상의변전소6개를새로확장건설하고변전용량13만 3300kV 암페아를새로증가하며전력선로 56km 를건설하게됩니다협의체결식에서도문시정부는전력망발전및건설사업지도소조를설립하고전력망발전건설과정에발생하는문제를잘조율해해결하며전력망계획을토지리용총체적계획도시와농촌총체적계획도시진통제성세부계획과도시지하종합배관망계획에편입시키고전력망건설을위해부지선정선로선정등사업을잘할것을약속했습니다주인대상무위원회부주임이며도문시당위석인윤성룡등이체결식에참가했습니다안도현과왕청현에서는환경을틀어주고대상을틀어주며시달을틀어주는이른바세가지틀어지기행동을전개할때관한동원대회를소집하고성조관련회의정신을참답게시달했습니다안도현에서는어제세가지틀어지기행동을전개할때에관한동원대회를소집하고성조관련회의정신을참답게시달하고2017년재반사업이새로운단계에올라설것을요구했습니다올해안도현에서는성주대상건설의3조속쌍백활동과결합해대상건설투자유치세원육성등중점영역에주력해납세액이100만원이상의기업을새로10개증가시키고납세액이500만원이상의기업을5개이상새로증가시킬타산입니다또3년간의노력을거쳐납세액500만원이상의기업을30개이상에도달시키게됩니다왕청에서는오늘세가지틀어지기사업동원대회를소집하고2017년대상건설사업을포치했습니다올해왕청현에서는세원경제발전중대기초시설건설봉사업질과효과제고빈곤해탈공략민생개선등사업을중점적으로둘러싸고만천성삼림공원관광종합개발장길도물류산업단지등대상을억세게틀어지어왕청현경제발전을새로운단계로끌어올리게됩니다올해왕청현에서는5천만원이상중점대상73개를새로건설하기로확정했고투자60공간을구축하고봉사체계건설을완벽히함과아울러주및연결시중소기업공공봉사플랫폼의역할을충분히발휘하며관리자문법률권익수호용자담보와인재양성봉사를전개하게됩니다我们在泉州挑选了近300户民营企业每个领导联系10到20户在市场开拓项目建设上给予精准帮扶通过这项活动我们着力打造民营经济的投资营商环境旗帜鲜明地推动民营经济发展대상건설면에서우리조는올해중약북약약재집산기재건설을기획하고중국북방신약국을다그쳐구축하며민족특색식품생태식품장백산광천수해산물인삼등산업집군을크게발전시키며전국에널리알릴수있는특색식품산업기지를다그쳐구축합니다또거래가공집산을일체화한국제화목제품산업단지를건설하고태양광발전생물질발전풍력발전등녹색에너지원건설을다그치며정보기술을가치사슬의여러고리에융합시킵니다아울러연변제조승격판을다그쳐구축하고연길오동과학기술단지등계속건설대상건설진척을다그치며괭야광천수동봉해산물등대상준공과투입가동을다그칩니다올해우리소는공업고정자산투자403억원완수할계획입니다加快千万以上重点工业项目建设大力推进
安发长白山生物科技园项目、敦化皂肽多烯酸系列产品建设项目、珲春新阳水产品加工扩建项目、敦化。올해 우리 주에서는 환경 최적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대상 건설을 억세게 틀어지어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면서 전주 규모 이상 공업 기업 생산 총액을 1,600억 원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더문시 정부는 어제 국가 배선망 연변 배선 회사와 전력 공급 대상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연길시에서는 6개 단층집 개조 구역에 3천 가구 주택을 개조해 민생에 혜택을 주고 도시 형상을 한층 더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주 및 연길시 2017년 봄바람 행동이 오늘 가동됐습니다. 올해의 봄바람 행동은 농촌 노력 일꾼들에게 보다 훌륭한 취업, 창업 봉사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변 출입국 검사 검역국 연길공항 판사처에서는 일전에 입국 수화물에서 사상 처음으로 웬남산 수생동물 제품을 발견하고 차압했습니다. 입국 시 휴대물품에 대한 금지 여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정월 18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환경 최적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추진하고 대상 건설을 억세게 틀어지어 발전 후속력을 증강하면서 전주 규모 이상 공업기업 생산 총액을 1,600억 원에 도달시킬 계획입니다. 환경 최적화 면에서 우리 주에서는 창업 봉사를 강화하고 창업 부화 기지 건설을 추동하며 지역 발전 특색에 부합되는 대중 창업 1억 원을 완수하게 됩니다. 부주장 박학수가 어제 훈천시에서 환경보호 문제 정리정돈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박학수는 전으로 훈천시 반석진 호룡구 채석장, 훈천시 신축 화장터와 길림성 동부가 철도 훈천지사를 찾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태환경 문제, 복구건의 및 환경신소 문제를 실지 조사했습니다. 이어 소집된 좌담회에서 훈천시 정부, 훈천시 환경보호국, 훈천자연보호구 관리국 등 부문의 회보를 청취하고 난 박학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 환경문제 정리정돈 의무는 막중한바 각지에서는 사업 강도를 높여 기한 내에 정리정돈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주 11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3구1주 건설 총체적 요구에 따라 생태문명 시범구를 건설하고 환경보호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정리정돈 강도를 한층 더 높이며 대상 건설과 생태보호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환경보호 신소 문제를 잘 처리하고 사업 능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는 특별하게 처리하고 예비안을 만들며 일부 사안은 임대대표 정개위원회 참여를 이끌어내 대중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전주 민정사업회가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주장 풍도가 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주 민정 분야에서는 책임감을 진일보 강화하고 민생 확보, 안정 확보, 발전 추진 가운데서의 민정사업의 기초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부의 근심을 들어주고 백성의 질고를 헤아리며 전주 경제사회 발전에 좋고도 빠른 발전을 위해 응분한 기여를 해야 합니다. 사명감을 진일보 강화하고 가진 방법을 다해 인민군중의 실질적인 곤란을 해결하고 구제사업을 잘해야 합니다.